여러분들, 2023년 신규 대장 레이싱 게임 에이스 레이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모든 자동차가 궁극기가 있는 독특하면서 혁신적인 게임인데요. 지금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하고서 게임을 한번 다뤄내볼까요? 제가 한번 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래픽이 상당히 좋은데요. 놀랍게도 모바일 게임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 쉽고 간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에 처하면은 모든 플레이어는 슈퍼 레이서가 되어서 스피드 베스트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세급 자동차 회사에서 나온 실차량들 또는 레이싱 본능을 자극할 이 게임만의 특수 차량들. 제가 디자인을 좀 살펴볼게요. 이게 지금 카마로거든요. 쉐보레 카마로. 보시면은 이 강인한 모습이 게임 속에서 굉장히 잘 표현이 됐어요. 이 아름다운 뒷모습까지, 그리고 이 광택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이 차량이 지금 탐나네요. 닛산 GTR. 자, 그나저나 여기에서 궁극기는 무엇일까요? 게임 내 존재하는 모든 차량에 궁극기가 되어 있거든요. 얘는 하드보일 모드. 가속 추진하며 하드보일 모드에 진입합니다. 상대 차량과 충돌할 때마다 상대의 내구도가 손실되고 전방에 나타나는 장애물을 파괴할 수 있으며 최고속도가 영구히 증가합니다. 여기서 궁극기. 오오오오오. 이건 뭐지? 에어크루저? 써볼게요. 우와 우와 우와. 포르쉐 911 사이클론 차지. 이거 맞으면 꽤 아프겠군요. 궁극기. 그리고 방향을 돌려. 이 상태에서는 코너 구간에서도 속도가 줄어들지 않아요. 이것이 속도감이지. 자, 여기서 궁극기 발사. 그리고 무한 니트로. 이 게임에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더욱 박진감 있는 레이스를 즐길 수가 있겠군요. 경주의 스릴을 제대로 즐기고 한번 경쟁을 시작해봅시다. 여러분들,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자동차만 꾸밀 수 있는 게 아니라 제 캐릭터 자체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여기서 골라. 그리고 얼굴을 성형할 수가 있어요. 볼, 눈썹, 심지어 눈동자도 조절이 가능한 갓게임. 화면을 들어가면은 얼굴을 이렇게 돌릴 수 있거든요. 코 크기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입술 같은 경우도 매우 디테일하게. 마음에 드는 얼굴을 골랐다, 그렇습니다. 끝난 게 아니요, 메이크업을 하셔야죠. 여러분들 원하시는 눈썹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뭐 눈 화장 같은 것도 이렇게 가능하고 입술 색깔 색상도 여기서 디테일하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주근깨 없애자. 이제 얼굴 성형 끝. 훨씬 더 이뻐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얼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의상도 바꿀 수가 있어요. 디테일하게 변경이 가능한 모습. 헬멧, 고양이 헬멧. 옷을 그냥 세트로 입는 게 아니라 상의 하의 따로 입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의도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한 모습. 오, 멋있어요. 그리고 펫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니, 레이싱 게임에서 애완동물이라니? 게임 내 매장 구매를 통하여 애완동물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게임을 다운로드하고 플레이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 영상의 핵심,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신규 플레이어를 위한 스페셜 7일 보상이라고 있거든요. 딱 2일만 로그인하시면 슈퍼 차량인 제피로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7일만 로그인하시면 포르쉐 911 GT2 RS가 열립니다. 여기 밑에 7일 특훈, 신규 플레이어를 위한 스페셜 트레이닝, 그날그날 미션이 있어요. 연습 경기 완료하기, 궁극기 몇 대 사용하기, 이런 식으로 간단한 미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거를 7일 동안 한다, 그렇다면 BMW M8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벤트 GTR 대비입니다. 미션을 달성하고 GTR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미션 같은 경우는 매일 로그인하고 경기 몇 번 치르고 그러면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리고 신입자 스페셜 가챠, 신규 유저는 10연속 드로잉이 가능해요. 클릭. 오, 뭐야, 방금 뭐 나왔는데? 오, 뭐야 이거, 자동차 설마? 아니 뭐야, 첫판부터 전설이 뜬다고? 일단 저는 여기서 최종 선택을 누를 건데 만약에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최대 50번까지 다시 드로잉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가챠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행운의 랜덤 박스 엑스칼리버, 바로 이제 10회 뽑기 가자. 이런 식으로 10개씩 아이템이 나오네요. 오, 오케이, 제가 한번 볼게요. 엑스칼리버 레전드 등급. 엑스칼리버, 이게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이뻐요. 그 다음에 이벤트 랩핑, 3월 29일까지 포르쉐 911 핑크 피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예요. 포르쉐 911 핑크 피그. 상당히 핑크스러운 게 남자의 감성을 올리기에 충분하군요. 자, 이제 설명이 끝났으니까 제대로 즐겨봅시다. 자, 갑시다. 3, 2, 1. 이쯤에서 플레이 스타트. 이 원이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이때 딱 눌러야 돼요. 여기 불 끄면 이게 지금 터보예요. 순간적으로 대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니트로. 드리프트를 하시면 니트로가 충전이 되고요. 순식간에 가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트로를 자주 쓰면 궁극기 게이지가 차요. 자, 궁극기를 모아서 블레이드를 넣어 넣어 방향을 돌려. 그러면 차체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오토크루징 시작. 끝났어요. 1등. 이번에는 RS란 차량이 등장을 합니다. 출발. 오마이갓, 가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시작하면 바로 부스터가 나오네요. 속도감이 굉장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여유가 있을 때는 지도를 봐주면서 같이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드리프트, 나이스 샷, 잘 들어왔죠?
그래서 궁극기 스타트 가자. 폭스바겐 IDR. 우리 차량은 전기차인 것 같네요. 엔진 소리가 안 들리고 전기 소리가 들려요. 궁극기 같은 경우 이름이 미래 차원이거든요. 궁극기를 쓰시면 순식간에 제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면서 가속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속하는 동안 저희 팀원들은 궁극기 게이지가 차죠. 다음 차량은 제피로스. 2 1 출발 스타트. 오, 스타트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궁 보시면은 날개를 피고 날아가고요. 자동 조종으로 바뀌어요. 오토 크루징.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 팀원들에게 궁극기 게이지를 나눠줍니다. 가속도 되고 자동 조종에다가 궁극기 충전까지 일석삼조. 포르쉐 911 출전. 출발. 여기서 바로 궁 하늘에 붕 떠서 토네이도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후 니트로가 순식간에 차오릅니다. 몇 번 달리니까 또 궁이 찼어. 다시 한번 더 궁. 그렇지.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하고 빨라요. 플레이 타임도 거의 1분 정도로 짧기 때문에 부담없이 즐기기에 좋습니다. 에이스 레이서는 3월 16일에 한국에 정식 런칭했습니다. 궁극기가 특징인 현실감 넘치는 캐주얼 판타지 모바일 레이싱 게임이고요. 게임에서 레이서가 되어 스피드 페스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리얼리티한 트랙에서 궁극의 부토로 트랙을 뒤집어 보세요. 영상 더보기란을 통해서 에이스 레이서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